일단 감독님께서 들어가서 일단 자신 있게 하라고 하셨고, 저도 일단 뭐 팀한테 미안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부상 때문에 좀 전반기에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골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오늘 전반전 경기를 통해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조재환 선수가 먼저 준비합니다. 네, 조재환 선수도 참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수들 중에 강재우 선수 빼주고 윌리치 투입한 이후에 그대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 슛! 들어갑니다! 준비한 것입니다. 실라시! 득점을 만듭니다. 네, 지금 조재환 선수 쪽으로 열렸을 때 조정 선수는 볼을 세워두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밀고 들어가면서 사실 슈팅 타이밍을 만들까 크로스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기도 전에 패스 연결을 했고요. 신창무 선수도 연계했어요. 지금 뒤에 실라지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흘려줬고요. 이것은 마무리해줘야 되는 슈팅 기회였는데 실라지가 마무리를 합니다. 아, 중앙에서 일단 볼을 빨리 빼앗겼고요. 네. 유병수 감독의 어쨌든 용병순이 후반 초반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에 포인트가 없다고 트윗과 함께 말씀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일단 네. 어시스트 하나 추가했어요. 성남이 올 시즌 전반보다 역시 후반에서 많이 득점을 했습니다. 자, 찍어 찾았고 왼쪽입니다. 조재환이 빨라요. 조재환 빠릅니다.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서 한 명 제치고 조재환 낮은 크로스 태클로 지어지. 확실히 흔들어 주니까 이어졌고요. 나천의 점수 슛! 야, 수비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재환 선수. 네. 확실히 교체 투입과 함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로 보여줍니다. 네. 유선영 선수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조재환 다시 한번 뒤쪽으로 윤석열. 확실히 수비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아, 자, 잠깐 붙여봅니다. 조재환 빠릅니다. 감자리가 나옵니다. 조재환 한번 접고 조재환 슛! 막혔어요. 이재환 드리블커. 와, 김영광이 막았는데 조재환 선수가 야, 마무리 못 쳤어요. 야, 이창용과의 스피드 싸움에서 일단 이겨냈고 한 차례 더 이창용이 따라왔을 때 접어놓으면서 오른발 슈팅 기회 완벽하게 만들어냈거든요. 예. 하지만 슈팅의 임팩트가 정확하게 걸리지 않으면서 김영광의 세이브에 걸렸습니다. 야, 이거 네. 출발골은 골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도구적인 것은요, 확실히 복귀해서 오늘 후반전 출전하자마자 경기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복귀 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팀을 바로 네. 10일이 마지막 승점 3점 승리였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네. 역습기입니다. 역습이에요. 빠르게 끌어냈고요. 자, 공격수 4명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조재환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재환 박스 모서리 후근에서 안쪽까지 끌어듭니다. 조재환 직접 슛! 들어갑니다! 조재환입니다! 와, 조재환 선수가 이전에 완벽했던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드리블입니다. 안으로 접고 들어가는 척 하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짧게 쳐놓고 디딤발 바로 짚으면서 빠른 타이밍 슈팅이기 때문에 아, 김영환 골키퍼가 니어포스트 예측을 했습니다만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강원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중원 쪽에서 계속해서 강원이 일단 볼을 점유합니다. 랭킹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점 3점이 차지하는 기준 서로를 상대하는 입장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귀중합니다. 승점 3점이 이제 빠른 전개가 이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조재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조재환이 앞쪽으로 연결했고요. 상상했는데 일단 점유. 신선수를 투입하면서 빼앗기기보단 다시 만듭니다. 임창호입니다. 임창호의 컷백 그리고 직접 슛 골죠. 코너킥. 지금 더 지금 내가 공격이네. 수비적으로 지키는 형태보다는 어쨌든 득점을 현지 시점에서는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네. 헤더. 자, 그냥 끌고 나가는 조재환. 자, 조재환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스피드 있어요. 조재환 스피드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돌아온 선수들의 힘을 보여줬고요. 네. 왜 김병수 감독과 이 강원의 동료들